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A마이너키로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제 구독자 중에 이곡 전주를 꼭 알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멜로디를 보면 미레 파미시 시도레 도시도시라 미라시도 미도시라 도시라 솔라시 미도시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첫 마디를 보면 A마이너에서 미레 파미를 쳐야 돼요. 그러면 A마이너 근은 5번 하고 멜로디는 1번 줄 미를 치는데요. 동시 치고 박자가 두 박자 반 길이까지 쳐야 돼요. 그래서 얘를 8분음표로 쪼개면 두 박자 반이니까 총 5번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코드에 근음하고 멜로디 치고 3, 2, 3. 저는 5번을 치는데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5, 1, 동, 3, 2, 3. 마지막 박자는 3, 2, 1을 동시에. 그런 다음에 레 3플랫에 2번 줄레 그리고 1번 줄 1플랫에 1번 파미 이렇게 5, 1, 동, 3, 2, 3 동시 레 파미 이게 첫 번째 마디고 두 번째 마디는 B마이너 7 플랫 5가 나와요. 이 코드는 다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코드 이론에서 코드 톤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B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의 기준으로 B 코드니까 B 실의 기준으로 3도씩 쌓아 올려서 앞에가 단삼, 뒤에가 장삼이 되게 그게 이제 B마이너 코드예요. 그래서 실의 기준으로 시, 도, 레. 그러니까 시, 레. 그리고 5도는 레, 미, 파죠. 그래서 시, 레, 파로 이루어지는데 마이너 코드니까 이제 뒤에가 장삼이 돼야 돼서 실의 파샵이 돼요. 구성음이. 그런데 거기에 또 B마이너 7 코드예요. 7은 거기에 이제 7음을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시, 레, 파샵에 7음이 여기서는 이제 그 시, 근음에 온음을 내려준 그 음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7음이 시부터 시, 도, 레, 미, 파, 솔, 라죠. 그렇게도 7번째 음이 7이긴 한데 얘가 딱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음을 기준으로 해서 온음을 내려준 거를 추가를 시킨다고 하면 그게 7음이 돼요. 그래서 B마이너 7 코드 톤은 시, 레, 파샵에 라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뒤에 보니까 플랫 5가 있어요. 플랫 5는 5음을 반음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 레, 파샵이 5음인데 그 파샵에 반음을 내려주면 파가 되죠. 그래서 이 B마이너 7 플랫5의 구성음이 시, 레, 파, 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좀 어려우실 텐데, 제가 그 코드톤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이론에, 코드 이론에 보시면, 그 어떻게 코드가 구성이 되는지, 어떤 음들로 구성이 되는지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드를 잡을 때, 그 모양만 외워서 잡지 마시고, 가끔 이런 거를, 코드가 어떻게 어떤 음으로 구성이 되나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그 코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 레, 파샵, 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1번, 1플러스 1번 하고 2번 손가락으로 5번, 3번을 잡아요. 이게 보면 여기가 5번 줄이 시가 되고 여기 4번 줄 레, 여기는 라. 여기도 시, 여기는 파가 되죠. 그래서 시, 레, 파, 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를 요거 새끼로 여기 2번 레를 잡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구성음이 전체가 시, 레, 파, 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잡는 게 B마이너 7 플랫 5 코드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마디는 이걸 잡고 멜로디가 시, 미, 레, 파, 미, 시, 시도 이렇게 돼요. 시를 쳐야 되니까 근음은 5번, B마이너 코드니까 5번에 멜로디는 시, 여기 5번, 아, 2번 줄. 그래서 5, 2, 동, 3, 아, 여기 5, 2,
수학길이라 5이 동사 3 4 3 4 이렇게 그냥 채워주고 그 다음에 시도 2번 줄 시도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이거든요. 1번 5번 3번 잡고 근음은 5번으로 해서 시 시도 그 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보면 처음에 Am에서 미 레파미 시 시도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보면 E7에서 레 도시도 이렇게 넘어가요. 레를 쳐야 되니까 E7을 잡고 레를 치면 여기 이제 새끼로 레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E7은 여기 A를 잡, E를 잡은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코드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 코드가 구성음이 미를 기준으로 해서 3도씩 쌓아 올리는 거죠. 미, 파, 솔, 라, 시 해서 미, 솔, 시인데 앞에가 얘는 이제 장삼도가 되니까 미, 솔, 샵, 시가 돼요. 구성음의 미, 솔, 샵, 시 해서 근데 세븐음이니까 여기서도 다시 그 근음에 세븐음은 근음에서 온음을 내려준 음을 추가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만약에 미부터도 미, 파, 솔, 라, 시, 도, 레가 되죠. 세븐음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꼭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음을 저 같은 경우는 근음에서 온음을 내려준 음을 추가를 시키거든요. 메이저 세븐은 반음을 내려주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코드톤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미를 기준으로 해서 3도씩 미, 파, 솔, 라, 시 해서 3도씩 쌓아 올려가지고 미, 솔, 샵, 시가 되는데 거기에 세븐음, 레를 추가를 시켜줘야 돼서 2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 기본 코드 2에서 요 새끼로 레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E7이거든요. 이렇게 잡고 레, 도, 시, 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근음은 6번, E 코드니까 근음 6번에 여기 레 6이 동시 6이 동, 사, 삼, 사, 삼, 사, 도, 시 얘는 이제 여기도 세 박자를 앞에를 쳐주는 거라서 그냥 6이 동, 사, 삼, 사, 삼, 사, 도, 시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마디는 A마이너에서 도시라 미라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마이너에 근음 5번하고 도 멜로디는 2번 줄 5이 동 4 3 그 다음에 시는 요 검지를 떼어줘야 되죠. 시 그리고 라는 3번 4번 5이 4, 3, 검지 떼고 시, 라 그리고 미, 라, 시는 미, 4번 줄 요 잡은 상태에서 미, 라, 시 미, 라, 시 4, 3, 2 이렇게 되죠. 처음에 A마이너 잡고 5, 2, 동, 4, 3 시, 라 미, 라, 시 이렇게 그러면 E7하고 A마이너 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요 E7 새끼로 2번 줄 잡은 상태에서 5, 6, 2, 동, 4, 3, 4, 3, 4, 도, 시, 도, 시, 라, 미, 라, 시 이렇게 그리고 미, 라, 시 하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는 A마이너에서 도, 미, 도, 시, 라 이렇게 가요. 그러면 다시 또 도니까 근음 5번하고 도, 오이 동시, 사, 삼, 사. 여기는 오이 동, 사, 삼, 사, 삼. 그 다음에 미, 도, 시. 미는 4번 줄, 미, 도, 시. 2번 줄 띄워주면 되죠. 오이 동, 사, 삼, 사, 삼. 미, 도, 시. 그리고 그 다음 마디도 A마이너에서 라, 도, 시, 라, 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근음 5번이랑 라, 여기 3번 멜로디 5, 3, 동, 4, 3, 4, 3 까지 치고 5, 3, 동, 4, 3, 4, 3 그 다음에 도
요 2번 줄 도시 아 도시라 시라 3번 줄 이렇게 되죠. 도시라 그 A 마이너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도에서 일곱 번째 마디 E7에서 솔라시미토시라 해서 A마이너로 끝나거든요. 그럼 E7 잡은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3번하고 5번만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토시라 솔 솔이니까 E7의 그림 6번하고 솔은 여기 솔샵 3번 줄 여기가 솔샵이죠. 3번 줄을 같이 치고 6, 3, 동, 4, 3 그 다음에 라 라는 여기 중지로 아 약지로 라를 눌러 주셔야 되죠. 라 6 3 동 4 3 라 그 다음에 C는 2번 C 미는 여기 미를 눌러 주셔야 되죠. 미 4번 도 시 이렇게 돼요. E7 잡고 6 3 동 4 3 라 C 도시 이렇게 6 3 동 4 3 라 시 미 도시 그리고 마지막은 A 마이너에서 라 하면 그는 5번 하고 라 여기 멜로디는 3번이죠. 5 3 5 3 동 2 1 2 저는 이제 5 3 동 2 이렇게 쳤는데 5, 3, 동, 2, 1, 2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마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솔, 솔, 라 아, 다시 솔, 라, 시, 미, 도, 시, 라 이렇게 5, 3, 동, 2, 1, 2 노래 들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주에 그 뒤에 네 마디 미라시 토 미도시라 토시라 솔라시 미토시라 여기 뒤에 네 마디가 후주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치시면 되는데 거기가 미라시 토 여기서 A마이너에서 도시라 도시라 솔라시미 도시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끝나는 데니까 여기 뒤에는 도시라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